감동이 있는 야구로 올 한 해 미국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죠. 김하성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샌디에고 파드레스 김하성입니다. 와, 이렇게 중계 화면으로만 보던 김하성 선수를 한국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영광인데 모두들 당연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또 김하성 선수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요. 2021년 샌디에고 파드레스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해서 2022년 팀의 주전 유격수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또 그러면서 구단 포스트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깼고 한국인 최초로 내셔널리그 유격수 골드글러브 후보 그리고 메이저리그 유격수 탑10 안에 들면서 한 경기 한 경기 매번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김하성 선수 지금 소개 멘트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올해로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지 2년 차가 되셨잖아요. 거듭 활약을 하시면서 참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저희 나인이닝스 카드로 보여드리자면 2021년 카드에 비해서 이렇게 스탯이 올랐습니다. 보이세요? 네. 저기 80에서 86으로 올랐잖아요. 정확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좀 주력이 좀 낫네요. 네, 수비 작년에도 잘했는데 주력이 약간 깎인 걸로 나왔어요. 네, 그니까요. 올해 엄청 열심히 달렸는데 수정도 되나요? 아시겠지만 이 MLB 나인 이닝스의 카드가 실시간으로 성적이 바뀌잖아요. 유저분들께 이 스탯만은 내가 파드레스 팀 내에서 최고다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스탯을 말할 수 있을까요? 수비 같은데? 수비가 지금 딱 봐도 수비가 가장 높은데요? 맞아요. 사실 97점이라고 하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잖아요.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넘어가잖아요. 맞죠?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수치 올리는 거잖아요. 역시 모델다우십니다. 사실 2022년에 이렇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김하성 선수의 그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 덕이 있잖아요. 현장 분위기나 또 팀 선수들의 분위기가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실 저도 모르게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일단 뭐 몸을 사리지 않는 거는 뭐 선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팀에 조금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김하성 선수의 이런 멋진 플레이와 열정 덕분에 또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무려 LA 다저스를 상대로 업셋을 이뤄냈고요. 또 4차전에서 김하성 선수가 역전의 발판이 될 만한 큰 활약을 보여주셨어요. 저번에 들어갔을 때 뭐 감독님이나 팀 선수들이 엄청 환호를 해줬잖아요. 그 당시에 기분이 좀 궁금한데요. 너무 좋았죠. 일단 너무 좋았고 나 가을 야구 간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저는 사실 어쨌든 그 선수가 이제 뭐 부상과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그 자리에 뛰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팀에 도움이 됐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 때부터 사실 체력이 바닥이었어요. 그쵸. 정말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했는데 또 4차전에 좋은 안타가 나왔고 팀이 또 이겼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펀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작전을 갑자기 바꾸면서 장타를 좀 노려봤다. 사실 그 펀트는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1번 타자로 리드오프로 나갔고 제 뒤에 이제 후안 소토랑 뒤에 마차도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3-1인가 그랬는데 이제 노아웃이었어요. 1, 2루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제 동점을 만들어야겠다. 왜 제 뒷타자들이 좋으니까 얘네들이 해줄 거다 생각을 하고 펀트를 이렇게 나왔는데 제 기준에 나름 희생을 하면서 팀이 이기게끔 사실 포스트 시즌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더그아웃을 살짝 봤는데 이제 감독도 그렇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치라고. 자신 있게 쳤는데 사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가 좋아가지고 장타가 되지 않았나. 좋은 결과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에 보여주신 맹활약이 무려 8득점으로 샌디에고 역대 타자 중에 최다 득점이래요. 사실 이런 득점 기록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사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결국에 제가 나갔을 때 저를 이제 불러다 드린 팀 동료들이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김하성 선수 또 메이저리그 데뷔 2년 만에 골드글러브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이게 아시아 내야수로서는 최초로 그 후보에 오른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한번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MLB 9이닝스에 접속을 하면 타이틀 화면이 김하성 선수예요.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진이 마음에 드시는지. 마음에 드는데 조금만 더 좀 나름 좀 잘 나온 사진 있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괜찮네요. 어차피 뭐 제가 운동선수지 뭐 그런 연예인이 아니니까. 아니면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드세요? 저희가 혹시 원하시면 오늘 이 복장으로 이렇게 스틸 화면 몇 개 잡아가지고 추가해드릴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뭐 한번 여기 한 3초간 포즈 한번 취해주실래요? 하나 둘 셋! 포즈 한번 바꿔서 어떻게 해요? 포즈를 어떻게 바꿔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하나 둘 셋! 저 사진 쓰는 게 낫겠죠? 네. 아, 저희가 다른 버전도 준비를 했어요. 2023년 버전. 이건 어떠세요? 멋있네요. 아까도 멋있었는데 MLB 9이닝스 유저들도 모델이 된 김하성 선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공식 카페에서 김하성 선수에게 응원의 댓글과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첼시 챔스 우승님께서 나 형 때문에 야구뽕 차서 게임 복귀했음 책임져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답글을 해주신다면요? 잘해주세요. 잘 좀 키워주세요. 금문교님께서 미국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저는 한식파라 이게 뭐 처음에는 맛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저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가장 맛있지 않나. 우야님의 질문인데 김하성 선수가 생각하는 MLB 최고의 투수와 타자는 누구일지. 좀 인상 깊었던 선수는 디그롬 선수고요. 타자는 브라이스 하퍼.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 다 아시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너무 잘하니까. 이분은 김하성 선수에 대한 애정이 유독 많으신 분 같아요. 김하성 선수의 행복과 롱런을 바라는 마음에서 결혼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선수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같아요. 이거 맥락상. 그건 제가 알아서. 제 결혼까지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WBC 대표팀 합류 소식에 또 많은 팬분들이 기뻐했는데요. 드랍더볼님이 2023 WBC 멤버 중 본인은 외모 순위가 몇 등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되게 야구의 질문일 것 같았는데. 근데 아직 뭐 엔트리가 다 나오지 않아서 저도 아직 10위권은 들지 않을까요?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WBC 가서. 저의 처음 대표팀이 2017년 WBC인데 아쉽게 예선 탈락을 했고 근데 올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멋진 플레이 말고도 또 많은 팬분들께서 김하성 선수의 뭐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됐던 명장면들도 있었는데요. 김하성 선수의 앞조사를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혹시 화제가 된 걸 좀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그러니까 생일이었는데 마천호 선수가 이제 와이프랑 해서 저한테 선물을 준 거를 팀 리더로서 너무 잘 챙겨주고 저랑 엄청 친한 선수 중에 한 명. 뭐 물론 KBO 내에서도 외국인 선수와 함께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김하성 선수가 아예 타지로 가서 리그를 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수들이랑 처음에 친해지고 이런 과정이 좀 어렵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친해지는 과정은? 그냥 일단 다가갔어요. 영어 잘 못하더라도 그냥 다가가고
그냥 인사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좀 남미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 자체가 좀 막 활기 있고 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빨리 친해지지 않았나. 네. 사실 이 사진을 띄워놓고 드리는 질문이지만 이게 그래서 에르메스인데 그래서 뭐였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맞춰보세요. 근데 운동선수니까 아니야 저거 넥타이 케이스는 아닌데 옷인가? 네. 티셔츠? 네 맞아요. 선물해보셨나 보네요. 남성분한테. 어휴 제가 역공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티셔츠? 네 맞아요. 반팔티였나요? 네 반팔티 두 개. 야 한국은 춥다. 그러니까 내년에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와서. 두 번째는 조회수 자판기 김하성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올라왔다 하면 조회수가 못해도 50만, 100만은 찍어요.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보니까 474만 스포티비 쇼츠 조회수 2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봤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뭐 저희 가족이 한 50만은 받지 않았을까? 네. 김하성 선수는 많이 안 보시나요? 저도 네, 봅니다. 잘했을 때 영상? 네, 못한 건 안 보죠.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무튼 선수들한테 인터뷰 해보면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약간 못한 건 빨리 잊으려고 하고 잘한 걸 보면 도움이 된다. 이제는 류현진 선수의 기록을 넘어야죠, 조회수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챔피언십 시리즈의 한 장면. 이때 1루에서 홈까지 달리면서 득점을 했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잖아요.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찰랑이는 김하성 선수의 머릿결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 못하셨죠? 머릿결 얘기할 줄은. 네. 풍성하고 찰랑이는 머릿결에 외국 팬분들부터 시작해서 한국 팬들도 모두 사로잡았다. 그래서 머릿결의 비법이 뭔지. 절실함이죠. 머리도 저 순간에 절실했나 보네요. 혹시 샴푸 CF 제안이 들어온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열심히 해봐야죠. 인터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2022년 소감과 2023년 각오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또 올해는 저한테 너무 큰 기회와 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고 뭐 사실 타지에서 좀 사실 외롭게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팬분들이 뭐 많은 응원과 또 격려를 해주셔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엄청 큰 힘을 얻고 있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더 열심히 해서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내년 시즌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또 덕분에 많은 팬분들이 MLB 9 이닝스 게임을 더욱더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MLB 9 이닝스 모델 김하성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